5위를 기록하고 있고 서울시청은 7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승점차가 있습니다. 유영실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조희정 골키퍼, 3백에 신나영, 윤희선, 송아리, 그리고 중원에 장은미, 최미래, 박다혜, 김빈나, 앞선에 박은성, 그리고 전방에는 유영아와 장다진이 있습니다.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최슬 골키퍼, 포백에 박찬희, 정혜지, 김진희, 이미은, 중원에 최진아, 심호주, 아야, 신예린, 위재은, 그리고 전방에 기류, 나나세, 손아연이 있습니다. 관리를 또 잘 했을지 경기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창녕 WFC, 화면 오른쪽에 서울시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김진희가 한 번에 앞쪽으로 붙여봤습니다만, 자 이번에는 손아연 왼발 네. 슈팅 높게 떴습니다. 네, 확실히 손아연 선수가 이 중거리 슈팅에 대한 자신감. 자, 중앙에서 자 올라오면서 왼쪽 수비 뒷공간 좋은데요. 네, 박스에 좀 들어왔습니다. 슈팅! 슈팅! 골! 창녕 WFC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0. 아, 지금 뒷공간으로 들어가주는 이 패스도 너무 좋았고요. 네. 확실히 이 자신의 장점, 그리고 이 골키퍼와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한 최진아 선수. 와, 정말 완벽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최진아 선수가 벤치를 바라보면서 준비한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정말 이 팀이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정말 이거 보세요. 이 패스의 질뿐만 아니라 이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과 상대보다 먼저 좋은 위치를 선점하는 것. 아, 이 움직임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 박스에서 이제 왼쪽 그리고 골문을 향한 이 슈팅을 최진아 선수가 항상 연습 전 그리고 경기 전 3, 40분 전에 미리 나와서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자, 신상우 감독의 이야기를 듣고 이 모습들이 결국에는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오, 좋아요. 지금 슈팅! 자, 슈팅! 유영아!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네, 이건 역시도 전방 네,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왼쪽에서 코너킥 손아연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아연 크로스 네, 뒤쪽 헤딩! 좋아요. 자, 어렵게 머리에 갖다 댔지만 밖으로 크게 빗나갔고요. 네. 손아연 나나세 왼발. 나나세 낮게. 자, 뒤쪽 슈팅! 네, 슈팅! 마지막에 수비 발에 맞고 자, 혼전 상황. 왼발 슛! 아하. 크로스바를 넘깁니다. 네, 정말 끝까지 집중력을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응원하는 이런 댓글이 참 보기 좋네요. 네. 아, 자, 좋아요. 손아연이에요. 손아연 네, 왼발!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 또 순식간에 수비를 제쳐내는 그런 장면을 보여줬던 손아연인데 가져갈 수 있는 위치라기보다는 상당히 거리가 조금 있는데요. 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손아연 선수가 이 자리에 왔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먼 거리 손아연 굴절됐습니다. 박스 안쪽 왼발 슈팅! 슈팅! 골! 추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신예림! 아, 정말 집중력이 돋보이는 슈팅이었어요. 아, 정말 지금 손아연 선수가 일단 킥을 시도를 했을 때 네. 공이 굴절이 되기는 했지만 그것을 끝까지 집중을 해서 그 공이 나오는 것에 대한 대비를 했거든요. 자, 여기서 신예림 네. 선수가 왼발로 곧바로 때려맞습니다. 네, 그리고 위재은 선수와 이 수비가 이 경합하는 과정에서 네. 좀 돌려놔주는 그런 동작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굴절된 이후에 높게 뜬 공. 하지만 위재은 선수가 집중하면서 볼을 끝까지 발을 갖다 대줬습니다. 네, 정말 그리고 신예림 선수도 이런 슈팅이 가능했던 이유는 내 들어가면서도 슈팅을 하고자 도움을 올리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결국에는 득점을 먼저 올렸습니다. 네, 박은선! 자, 이걸 놓쳤습니다. 박은선이 놓칩니다. 아, 지금은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박은선 선수의 슈팅이 크로스바 위로 높게 떴습니다. 네, 지금 박은선 선수는 강한 슈팅을 시도해서 네. 조금 이것이 손으로 막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유도했던 것으로. 자, 볼을 갖고 빠르게 올라옵니다. 이민, 네, 빨라요, 이민 슈팅! 오호! 거의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네, 정말 저도 들어. 자, 상당히 먼 거리 그리고 얼리 크로스 연결됐습니다. 아, 좋아요, 필패스 최지. 네, 과연 최지.
마지막에 자 수비에 발에 맞고 아웃되었습니다. 네. 최민혜 크로스 자 뒤쪽 자 흘렀는데요. 김빛나 슈팅! 네, 슈팅! 오호, 막아냈습니다. 아 이거는 와 이거는 들어갔다고 봤거든요. 네. 자 지금은 엄청난 장면이 나왔는데요.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자 먼저 흘러나왔고 김빛나의 슈팅. 와 코스가 정말 좋았거든요. 아, 지금은 김진희 선수가 머리를 갖다 댔나요? 네, 이 김진희 선수가 끝까지 집중을 하면서 아 이걸 네. 막아내는 천국 때 발탁된 게 아니네요. 라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위재현의 네. 왼발. 자 슈팅 골! 스코어는 3대0 최진아 멀티골. 아 지금도 집중력이 빛을 발휘한 거예요. 네. 지금 좀 강하게 들어왔었고요. 네. 자 그 기쁨을 최진아 선수가 위재은과 또 나눴고요. 자 그리고 창녕 WFC가 곧바로 교체를 준비합니다. 자 위재은 선수의 모습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중거리 슈팅을 시도를 하는 거 너무 좋았고요. 네. 네 그 이후에 그 공을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득점까지 만들어내는 아 지금도 보세요. 이 움직임이 너무 좋았고요. 자기 뒤로 공이 흘렀음에도 그 공을 빠르게 다시 재탈환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을 보였던 최진아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득점에 충분히 많은 기여를 했던 위재은 선수가 교체 아웃이 됐고 그리고 장혜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아 위재은 선수가 조금 통증이 있었군요. 네 슈팅을 하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심호가 짧게 이민 얼리 크로스 헤딩 골! 또 한 번의 득점 스코어는 4대0입니다. 아 정말 이렇게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최진아의 해트트릭. 네 진짜 이런 장면들 하나하나 만들어낼 때 이 네. 최진아 선수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보시면 정말 이 공이 그 앞전에서 나오는 지금 한번 흘러 네 흘러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네 그 공을 또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자 조금은 수비에 굴절이 네. 있었던 것으로 확인은 되지만 최진아 선수의 득점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신상호 감독의 표정도 잠시 나왔어. 네. 그것마저 잠재운 것이 최진아의 득점이었습니다. 아 이번엔 손아요. 자 조유정 선방 저성 수비가 급하게 걷어냈습니다. 김지혜가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김빛나의 크로스 최예슬 펀치. 오, 네. 서울시청이 왼쪽에서 코너킥을 가져갑니다. 네 굉장히 골대 안쪽. 자 오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최진아 벤치에서 격한 축하를 또 받고 있네요. 일로 오라고 손가락으로 네. 자 박스 안쪽 수비 클리어링. 자 오른발 네. 슈팅은 이번에도 최예슬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아줬습니다. 자 최민혜가 이어봤습니다. 먼 거리 슈팅 오호 오른쪽으로 비나갔습니다. 자 창녕 서울 두 팀 선수들 다치지 마세요. 네 정말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 그거일 겁니다. 자 지금은 슈팅이 상당히 날카로운 코스로 가는데요. 최민혜 선수의 오른발 슛. 좀 기다려주면서 최현지 선수에게 또 패스를 시도를 했거든요. 네. 네. 최현지 선수도 잡은 첫 컨트롤 이후에 슈팅을 바로 가져갔는데 이것이 아쉽게 골대를 맞추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정말 대승을 가져갔습니다. 스코어 4대0 창녕 WFC가 승점 3점을 가져갔습니다. 네 경기를 보면서 또 어떻게 보면 가장